물 400ml에 식초 120 잘 넣어주시고요. 눈금 표시된 계량컵 이용하시면 편해요. 천일염 1큰술, 알룰로스 4큰술, 이렇게 잘 섞어서 부어만 주시면 끝입니다. 무는 반개의 용량이고요. 파프리카 밑둥만 잘라서 씨 제거해주고 슬라이서에 돌려줍니다. 노란 파프리카를 준비해 주시고요. 파프리카가 수분이 많아요. 이렇게 키친타올 위에 올려서 수분기 제거해 주세요. 김밥 재료는 다 수분 제거가 중요해요. 오이 칡 썰어서 소금 반작은술 넣고 10분 절여줍니다. 이렇게 물이 나와요. 수분을 꼭 짜주세요. 물 많이 나와요. 이게 오이 하나에서 나온 수분. 오이 한 개는 채칼로 쑥 밀어줄 거예요. 씨 부분까지 네 번만 양쪽 여기까지만 해주세요. 손 다칠 염려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드세요. 당근 한 개 채 썰고요. 잘 볶아줍니다. 소금 당근을 중약불에서 오래 구워주면 달큰한 향도 나고 맛있어져요. 부피 준 거 봐요. 이렇게 볶아주세요. 양배추 한 통 채 썰 거예요. 양배추 채 썰어 주시고요. 이렇게 채 썰어서 보관하면 아주 편해요. 10분 물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완료되고요. 저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양배추를 남겨요. 손이 다치면 안 되니까요. 손 조심하세요.